시주의 식상이 세를 이루면 식상이 나이 세력이 된다. 이 야, 개수가 을묘를 보면 식상이죠.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뭐야, 요것도. 요것도 일간이 시주와 하나의 연체가 된 거야, 연체. 연체야. 왜? 이 비겁과 식상과 인성이 결합된 거는 다 연체라고 그랬잖아. 이 연체를 볼 때는 비겁, 식상, 인성 이런 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일간에 비겁, 식상, 인성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야.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 연체가 아니에요. 사주에 왜 이렇게 붙어서 생하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또뭐 을목이 있다. 그러면 비겁과 식상과 이게 연체죠? 이게 연체란 말이에요, 연체. 이럴 때 하나의 이걸 연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식상, 여기에 또 이제 만약에 뭐, 예, 임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임수가 있어도 인성, 비겁, 인성, 비겁, 인성 이렇게 되죠? 비겁, 식상, 비겁, 인성. 이럴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본다? 연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체 하나의 한 몸이로 보는 거야. 내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이 갑목일간이 이렇게 내 몸을 여기까지 내 몸이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연체가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또 제명에 못 살아. 왜 그러겠어요? 내 몸이 이렇게 비대한 거죠. 비대하니까 이 중에서 뭔가 하나 깨지면 뭐야? 해가 꺼져도 내 몸이 깨진 거고, 을이 깨져도 내 몸이 깨진 거고, 병화가 깨져도 내 몸이 깨진 거죠. 왜? 내 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연체가 많은 사주들이 보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늦게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보면 운에서 깨지는 순간에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의 뭐를 볼 때, 이 생사 있죠? 이 사람의 생사를 볼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다리만 다쳤는지, 머리만 깨졌는지, 뭐 이런 거를 또볼 때도, 아, 이런 거 연체를 해야 돼서 알아야 돼. 교통사고 났는데 내 연체가 깨졌어. 그럼 뭐야? 내 몸이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치고 뭐 하는 거야. 죽고. 그래서 요런 그 연체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연체가 됐을 때요, 병 올려 있을 때, 병 밑에 다른 숫자가 있을 때, 그때는 아, 요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연체야. 얘는 다른 거지. 그렇지. 내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인이다, 그럼 뭐야, 이건 또. 내 몸이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 거야. 사주 전체가 연체인 경우도 있어. 그렇죠. 사주 전체가 연체인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연체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이제 앞으로 연체다 그러면 아 그걸 연체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 강의할 때어 이거 연체가 돼서 단명이야 이렇게 하면 아 저래서 저게 연체가 돼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직은 뭐야 여러분들 이 초급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주로 이론 위주로만 가르치는 거야 지금. 중급 과정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다시?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 이제 사주 푸는 걸 갖고 공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주를 풀려면 전반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번 들어서 모르잖아. 한번 들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좋아하는 게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강의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 왜? 명리 공부해 보니까 한번 들어서 그 많은 양이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질 않아, 튀어나오질 않아.
그래서 계속 반복해갖고 제가 강의하면 이제 귀에 이제 딱지가 베겨. 예, 귀에 딱지, 고급과정까지 가면 이제 귀에 딱지가 베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그때 되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 너무 공부 안 하고 제 강의, 그래서 계속 반복 강의해 준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요령이 여러, 제가 저 강의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책을 갖고 연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스승이 없어. 그냥 책이 스승이지. 스승이 없을 수는 없죠. 책이 스승.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깨우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깨우친 걸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을 적어도 몇 년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저보다. 저는 이걸 깨우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저리가 일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뭐가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걸 다 공부를 해서 그 교통정리를 하면 한 거예요. 몇 년에 거쳐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깨우친 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거를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지.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소설 쓰듯이 쓴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책은 필요 없다고 봐요. 제 책 속에는 책을 글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읽어봐. 그러면 그 속에 아주 진가가 들어있어요, 진가. 근데 한 번 읽을 때는 안 보이던 내용들이 두 번에 읽을, 두 번, 세 번, 제 책을 읽을수록, 야, 이런 말이 여기 있었구나. 야, 이런 말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 책에, 제 책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안,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왔던 단어가 아주 가슴 깊게 이렇게 탁 들어와. 저도 제가 써놓고 어느 날 읽다 보면,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해갖고 썼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해다.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에 보면, 재용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세력에 의한 제압구조에서 사주, 십신, 배치별, 통관법, 이렇게 고치세요. 그 세력에 의한 제압구조. 우리가 이제 세력 배웠잖아. 그렇죠?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세력을 갖고 상대를 제압할 때에 써먹는 기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말도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빠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력에 의한 제압구조에서 사주, 십신, 배치별, 통관법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져, 이해하기가. 우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목화세가 금수세를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목화나 금수도 나중에 뭐로 변해, 다시 그게? 목화, 금수가 다 십신으로 바뀌잖아. 그렇죠? 같은 목이라도 어떤 때는 재가 되고, 어떤 때는 관이 되고, 어떤 때는 식신이 되고, 어떤 때는, 재성이 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이라도 이렇게 십신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목화세가 금수세를 잡는데, 그거를 십신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돈으로 가는 사람이냐, 관으로 가는 사람이냐, 이거를 구분해낸다, 이 말이야.